그런데 왜 자꾸 나가 떨어지는 형국이고, 어? 두 사람 간에 나한테 지금 이별의 온기, 또 이혼문서,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자꾸 떨어져 가는 그런 형국에 들어왔단 말이야. 뭔가 언니가 지금 언니 얼굴을 보면 참 이쁘장한데 눈 밑에 다크서클은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? 발목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지. 응. 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거리가 그렇게 있어? 요즘 좀 잠을 못 자요. 왜? 아이 문제 때문에. 아이? 왜? 어디가? 한참 좋아해야 될 시기에 무슨 애기도 어리고 응?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 완전히 와야 첫 좋고. 번째까지는 괜찮았는데 지나고 나서부터 신랑이 조금 변해가는 것 같아요. 자, 언니, 결혼 전에 네. 내가 혹시 죄 지은 거 있어? 왜 그렇게 한 꺼져라 한숨만 푹 쉬고, 응? 죄 지은 게 있다라면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야?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를 다시는 못 볼까? 그래서 잠자리를 했던 거야. 그게 죄 지은 거 아니고 뭐냐? 그게 죄 지은 거지. 그잖아.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내갈 길은 이건데 옆으로 잠시 잠깐 눈을 돌렸고. 안 그냥. 그러니 나한테 지금 태어난 아기가 뭔가 직성에서, 남편 직성에서 자꾸 뭔가 밀어내고, 나까지도 밀어내고, 의심을 사고 있고, 그 또한, 본인 또한, 기주님 또한 지금, 이게 맞나, 저게 맞나, 혹시나,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다 보니, 지금 찾아든 거 아니야. 남편이랑 헤어질 마음은 없는데. 언니, 지금은 무당집을 찾아서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, 친자 확인하는 병원을 가셔야지. 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친자 확인이겠죠? 언니가 그 전에 죄 지은 게 있다 보니까. 그죠?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내 남편의 아이가 아니다 하면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야지. 용서를 구하다 구하다 안 되면 그때 무당집에 찾아드셔. 그때 우리의 법으로, 무당의 비방 비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 테니, 지금은 언니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니까. 아시겠어? 앞으로 세 사람이 살아갈 적에, 정말로 내가 사주가 이 남자, 저 남자 탁 꼬이는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, 꼬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또 꼬일 수 있으니, 이게 내 남자로서는 이 남편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세 사람이 살아가려면, 언니가 이 악몽을 꽉 깨물고 살아. 이 남편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, 이 아이는 무슨 죄야? 안 그래?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수도 있어. 왜? 이 남편 너무 착하고. 그러니 언니도 이제는 한눈 팔지 마시고 가. 그래도 세 사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시니까 먼저 가서 확인하세요. 이만. 알겠습니다.